네. 96년에 발표된 노래니까 거의 20년 다 됐는데 굉장히 비트도 빠르고 경쾌한 노래였습니다. 노이즈가 부른 노래인데 제목이 성형 미인이었죠. 왜들 이렇게 똑같은 얼굴로 살려고 하는지 뜨뜻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이 노래가 발표됐을 때는 지금처럼 성형 열풍이 많지는 않았을 텐데요. 자, 이번 소식 바로 성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 네, 자, 성형공화국. 이 말 듣기 뭐, 아니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게 생겼습니다. 미녀가 위험하다. 뭐, 성형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서울의 강남역, 압구정역, 이런 데 가면 성형 광고, 성형외과로 막 도배가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성형 광고 터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지하철역 입구, 또 지하철 네. 안, 네. 또 계단까지 다 도배가 돼서 이제 한 110여 개의 성형외과 네. 광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뭐, 이렇게 압구정역이나 신사역이나 네.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네. 얼굴도 굉장히 예쁜데 굉장히 네. 비슷비슷하게 생긴 미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네. 최근에는 제가 봤던 것이 이제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양악수술 같은 걸 하고 네. 붕대를 두르고 많이 이렇게 쇼핑을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형수술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것처럼 네.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또 그 한국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온 관광객들도 사실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압구정동 역을 한번 세워봤더니요. 네. 역내 기둥이나 벽에 성형과 관련된 그 주변 성형외과 광고가 110개라네요. 그리고 이제 신사역이나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네. 내리면은 네. 이번 출구로 나가시면 땡땡땡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광고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남희 기자는 이제 주변의 친구들 사이에 성형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정도로 붐인가요? 아무래도 관심이 네. 있고 저도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제발 쌍꺼풀 수술 좀 해라 이런 말이었는데요. 네. 근데 오히려 너무 똑같이 생긴 분들이 많으니까 아, 쌍꺼풀 네. 없는 게 오히려 이제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되겠다 네. 이런 생각들도 좀 했습니다. 네, 개개인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성형외과 찾는 분들이 있는 거지만 사실은 성형외과를 경영하는 사람 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갑으로 보이지 자신의 자존감을 생각하는 주체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죠. 최근에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나 정말 이렇게 못하겠다 이런 고백하는 의사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네. 그 성형수술을 받다가 네. 여고생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고요. 네. 최근에는 또 복부지방 흡입수술을 네. 받다가 30대 여성이 죽기도 했습니다. 네. 왜 이런 의료사고가 끊이질 않고 계속 이어지는가 이걸 네. 취재하기 위해서 네. 동아일보 사회부의 취재팀이 네. 그 대형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봉직의죠. 그러니까 페이닥터라고 하는 월급을 받는 의사들. 아하, 자기 병원은 아니지만 그렇죠. 월급 네. 받고 일하는 의사. 네. 네. 그 월급을 받고 있는 의사들을 다수를 좀 취재를 한 겁니다. 인터뷰를 네. 했는데 네. 인터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네. 뭐 아침에 나왔다가 새벽까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시간을 정해놓고 빨리빨리 환자들을 뭐 수술하는 네. 그런 굉장히 그 노동 강도가 강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의료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다 이런 인터뷰였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공장식 성형 수술이다 이런 말도 쓴다면서요. 저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내용을 보고선 그럴 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네. 보통 한 환자가 한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뭐 가림 옆에 커튼만 쳤지 네, 네. 환자들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선 거기서 뭐 네. 다양한 성형 수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뭐 마치 이제 무슨 뭐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떠오르는 네. 느낌도 드는데 네, 네. 그래서 공장식 성형 수술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 네. 나는 성형외과의 기술자였다. 네. 뭐 이런 고백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의사 한 명이 하루에 15명을 수술한다. 네. 이게 사실인가요? 환자들이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숙제를 해야 될 15명 중에 하나니까 네. 나한테 의사가 신경을 많이 못 쓴다. 이거 알고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환자들이 알면 굉장히 끔찍한 상황인데 네. 이제 환자들은 수술하기 전에 마취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자기가 실제로 수술을 해주는 네. 그 의사가 정말 집도를 하는지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별로 없죠.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자, 의사 선생님 잘 좀 해주세요. 손을 꼭 잡았어요. 네. 그분이 수술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와. 지적이 나왔었는데 섀도우 닥터라고 합니다. 아. 그림자 의사라고. 네. 그러니까 모든 환자가 가장 네. 그 분야의 수술을 잘하는 그 의사하고 의사한테 수술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비도 좀 비싸겠죠. 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줄을 섰다가 그 사람이 다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마취하는 장면까지만 네. 이렇게 들어와 온 다음에 네. 나가버리면은 그 네. 밑에 이제 좀 덜 숙련된 의사들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는 내부의 증언입니다. 네. 그 장인 정신 같은 건 개업에서 발휘하시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건 일부 잘 되는 성형외과 얘기 아닙니까? 그 저렇게 잘 되는 성형외과가 저렇게 많을까요? 강남역이나 압구정역에 있는 일부 정말 기업형 성형외과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은 강남 네. 일대에 아까 뭐 110개의 광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네. 폐업을 하는 성형외과 외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무한 경쟁에 돼 있다 네. 보니까 어떻게든 많은 환자를 유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수술 케이스들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의료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정보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마취 직전에 손잡고 잘 부탁했던 그 의사가 실제 내 수술을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큰 병원일수록 상업적으로 성공한 곳일수록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상영, 공화국 소리까지 듣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실이 있다는 점 개탄하고 불편한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